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바로 실적 성장입니다. 혜성 DS 관련 내용이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되겠네요. 어제 혜성 DS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죠. 이 혜성 DS가 지난해 4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하면서 안정적 실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은 내다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으로요. 4분기가 역대 비수기였음에도 매출액이 지난해 1분기부터 최고 실적 갱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이 종목 사실 주가 보시면 꾸준한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DS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좋은 장 속에서도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모멘텀 분석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을 올려서 이제 부착하는 그런 금속 기관이 이제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섹터로는 뭐 크게 보면 반도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매일 정고점에 갱신을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만큼 사실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볼 부분이 이제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리드 프레임과 이제 패키징 기판 사업 양쪽 부분이 모두 다 이제 성장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전년 동기 대비 65% 가량 내려 고요. 영업이익이 일단 대박입니다. 거의 398%, 400% 가까이인데 거의 뭐 4배 가까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런 수치적인 것만 봐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역시도 그에 맞게 지금 방향성이 좀 따라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실적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은 4분기는 사실 그 통상적으로 좀 재고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비수기로 좀 많이 분류가 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이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배경에는 현재 치솟고 있는 구리 가격에 대한 어떤 그 판가 연동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차량용 반도체 중심의 어떤 고부가 제품에 대한 생산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과 또 수율 개선 등이 굉장히 좀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매출액이 한 7,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280억 원, 1,300억 원대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수치를 비교했을 때 사실 2020년, 2년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네, 그런 성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당사의 높은 실적은 바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일단 전방 산업에서 고부가 제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패키지 기판과 이 리드 프레임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동사가 온전히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과 리드 프레임 모두 이제 공급 부족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이제 어느 정도 생산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2년 하반기부터 이제 매출액 증가가 조금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아무래도 좀 병목 현상 때문에 조금 유의미한 매출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한 1,900억 원 정도 좀 기대를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수급난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차량들이 전부 다 이런 전기 장비화가 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시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을 보게 되면은 차량의 속도나 이제 주유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계기판으로 전자식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걸 만들려면은 이런 반도체가 이제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이제 고급 라인에서 사용되던 전장화 자체도 이제 보급형 확대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생산용 반도체 차량인 이제 그런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그리고 램 수요 역시도 기존에 이제 DDR4였는데 지금 DDR
NVIDIA5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단가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지금 7만 5천 원까지 예. 나왔는데 사실 이건 좀 수치적인 거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항상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 다음에 매도를 하실 때도 분할 매도 전략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